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뭐 세상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남의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선생이 하는 일이다. 남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쉽게 하는 사람이 아내다.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지시하고 남편 돈 다 뺏어가지고 마음대로 쓴다. 그래서 선생한테 대드는 것은 공부 안 하겠다는 거고, 기업가한테 대드는 것은 돈 안 벌겠다는 거고, 아내한테 대드는 것은 살지 않겠다는 거다. 그게 세상 문화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험한 세상, 뭐 불안한 세상, 전쟁, 기후변화, 뭐 정치의 그 소용돌이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쉽습니다. 어느 포도 파는 장사하는 분이 모인 동민들에게 이 포도 하나씩 맛보고 포도 맛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에게 한 상자 상으로 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맛보고는 아 달콤하다, 아 새콤하다, 어떤 사람은 아 달콤 새콤하다. 근데 답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아 포도 맛이네. 그래서 합격해서 포도 한 송이를 받았대. 쉽지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사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 머리에 굴리면 새콤 달콤 달콤 새콤 뭐 복잡해도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 뭐 강 어디 산에 묻혀 캐일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즉 사람 사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이웃간에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면서 그냥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가까이 사귀고 같이 차 마시고 이렇게 좀 가까이 클로스하게 지내는 분들은 선별해야 되는 거죠. 일을 생각해요. 존귀한 일을 기획. 그러니까 항상 존귀하고 옳은 일이에요. 1991년 골프전 때 미국 사령관, 미국 군대의 사령관 노먼 시치 골파? 이름이 시치코프, 노먼 시치코프 장군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자기가 배운 것은 리더십, 모든 팀워크들의 존경을 받고 잘 팀을 인도해가는 비결은 하나다. 옳은 일만 하는 것이다. 저분은 옳은 일만 한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다 옳은 일만 하거든요. 책이든 물건이든 장난감이든 버려야 될 건 버려요. 정리를 해야 돼. 친구도 쓰레기 같은 친구는 불평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남의 헌담하고 교회 헌담, 그런 사람은 버려야 돼. 그래야 암농 같은 불행한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친구들이 꽉 찼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을 살피니 장로님들이 다 의인이고 옳고 겸손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만한 장로 누구 있어요? 악한 장로 누구 있어요? 다 옳고 의로우시고 겸손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몰라요. 내가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무섭게 남편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 40년간 지켜보면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청년들까지 얼마나 의롭고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고 내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창피하게 만든 분들이 없고 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귐이 축복이면 할렐루야. 또 저는 죄송하지만 제 안에도 옳고 의롭고 조금 교만하지만 옳고 의롭게 나거든요. 고맙고 감사하지. 저는 복을 많이 받는데 저보다 아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은 예수님 친구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뭐 친구가 별로 없다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좋은 친구 천명, 만명, 억만 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 친구답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친구 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맑고 깨끗하고 100% 의롭게는 못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사님 되고 됐다고 해서 완벽한 100% 의인은 아니거든요. 몸에 땀이 나고 때가 끼듯이 우리는 조금 조금 발 씻을 죄가 항상 있어서 매일 회개하죠. 그러나 그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그 피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할 수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정권 바뀌면 판결 무효가 되고 뒤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걸 고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요. 늘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너 의롭다 하셨어요.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부족해도 100%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답게 사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거든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거든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 본문이 번역이 조금은 선명하지 않는데 이 그대로라면 하나님 말씀 막 즐거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넘어져서 밤낮으로 묵상한다. 소가 풀을 먹으면 계속 세겐절하듯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암송하고 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있게 은혜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 이거요. 우리 다 취미생활이 있어요. 뭐 독서를, 음악 감상을, 바둑을, 뭐 골프를, 뭐 승마를, 그림 그리기, 뭐 자기 취미생활 좋아하는 게 있어도 그거 있지만은 그거는 부스러기 즐거움이고 오직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일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말씀이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귀하니이다. 천천금은 다 줘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울조리나이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천 원짜리 두 장을 놓고 초등학생한테 택해라면은 5만 원 택합니다. 그러나 두 살 먹은 애한테 택하라면 이거 두 개 택합니다. 여기에다가 과자 하나 내놓으면 이게 택합니다. 웃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차량 번데가 51조가 있습니다. 부자지요. 51조. 근데 51조 돈 쌓아놓고 성경 옆에 놓고 조건이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하지 못한다. 51조 택하면 성경 택할 수 없고 평생에 성경 읽을 수 없다. 성경하고는 담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51조를 택하겠어요? 성경을 택하겠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 골치 아파. 네? 51조, 와! 근데 51조 택하면 부자가 되는데 성경하고 담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51조 택하지만 어린이는 이거 두 개 택해도 철이 든 학생은 이거 택하듯이 인생을 아는 눈이 있으면 51조를 단호하게 버리고 성경을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1조 받으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지옥 가고 성경을 택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복을 누리고 영생 가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망설이지 않아요. 나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 아내는 알지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뽀뽀를 수십 번 해요. 감사하고 이거 읽을 때 가장 기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분은 미국 주임이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분은 98세, 우리 나이로 99세예요. 매일 성경을 부인과 함께 읽어요. 부부간이 성경 읽으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자가 카터 대통령 집을 방문해서 각각께서는 대통령도 하시고 세계가 존경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행복한 순간, 가장 벅찬 기쁨의 순간은 언제였지요? 물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망설임 없이 Just now,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지금이 최고다고. 와, 얼마나 대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99세가 돼도 그 연세대, 그 사람이 늙으면 늙음에 그늘이 내리지만 이 카터 대통령 예보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빛, 은혜 빛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 매일 읽고 묵상하면 그 날이 천국이고 그 삶이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곡이 흐르는 계곡 산길이 최고의 산소가 나온다잖아요. 유심히 보세요. 산에 나무, 소나무, 잣나무, 모든 나무 있는데 계곡에 옆에 있는 나무가 제일 청청하고 푸르거든. 최고의 산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날 뭐 날씨 가문 거 걱정하지 않거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귐을 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 미래가 뭐 흉년이 되면 어떡할까? 염려 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어요. 감옥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데 주렁주렁 맺히니 보람차고 가치 있고 그냥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 나무 둥치, 나무 큰 줄기, 가는 가지, 그 이파랑이가 제일 작은 건데 그런 자에게는 제일 작은 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제 들은 간증인데 한 부인이 후두암이 딱 퍼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손 쓰지 못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안수를 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오지 말지 싶은데 계속 옵니다. 아이, 안 오면 좋겠다. 뭐 다 죽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노트를 여러 권 사오시고 펜을 몇 개 사오세요. 사왔어요. 자, 지금 기도원에 가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만 번 쓰세요. 예? 만 번 쓰고 읽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걸 만 번 쓰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고 만 번 한 다음에 오라 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숙제 마쳤어요.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목사님 숙제 마쳤어요. 딴 사람이 되었어요. 만 번을 딱 썼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커졌어요. 후담 어디 갔어요? 후담 잊어버렸어요. 만번 쓴다고. 후담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만 번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한 믿음이 커지고, 할렐루야, 담대해지고, 하나님도 그에게 믿음 있는 대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너무 은사를 많이 받으면 병을 주어서 겸손하게 합니다. 너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의 걱정거리를 주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사람 잘 사귀고 예수님과 친구 삼고 잘 지내고 말씀 묵상하면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 생활은 도박이거든요. 도박인데 망하는 도박이 아니고 반드시 장땡이 뭐예요? 풍 두 마리 잡은 게 장땡이에요. 나도 가자 따무 개가 아는데 풍 두 마리 들어오면 판에 가자 다 내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풍 두 마리 들어온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고아 3,000명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한 미일러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친히 낳은 애들 몇 길러도 힘든다는데 미일러 목사님은 남이 낳은 아이들 3,000명을 다 교육하고 했잖아요. 감동받은 기업주들이 뜻을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미일러 목사님, 어떻게 3,000명을 이렇게 잘 양육하십니까?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밀러 목사님은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게는 어김없이 도와주시는 큰 분이 계십니다. 큰 회사 회장인 줄 알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은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을 다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성경 묵상할 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된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셔서 미래가 편안하고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열매가 풍성하고 특별히 무엇이든지 너가 하는 일은 형통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주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은 너가 뭘 하든지 형통하게 whatever you do plus falls. 이게 나는 한참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할 때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악인 교만한 사람 죄인 안 사귀고 의로운 사람 사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사랑하고 하면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다 아멘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